받았어요. 집에 가자. 지금 약간 살을 빼고 있는 중이어서 저는 샐러드를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. 요즘은 거의 그냥 점심 저녁을 매일 샐러드로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샐러드도 맛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맛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? 그래서 샐러드 레시피를 공개해 드릴게요. 먼저 제 샐러드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, 첫 번째가 단백질, 두 번째가 잎채소, 세 번째가 따뜻한 채소, 그리고 네 번째가 차가운 채소,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간의 탄수화물입니다. 남편 어때요? 맛있어? 엄청 맛있어. 아침으로 남편 샐러드 해줬어요. 부동산 상식 사전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, 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으려고 밀리의 서재에 정기 구독해서 이북으로 읽고 있어요. 선생님, 선생님은 뭐 공부하고 있어요? 그렇구나. 여기서 그때는 춥겠지? 아래 팔도 있고